27살 장모 씨는 지난 11일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으니 현금을 빼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장 씨는 검찰 신분증을 보여준 한 남성에게 쇼핑백에 담아간 7,500만 원을 건넸습니다. 검찰청 직원이라고 하니까 예, 겁이 나서 갖다 준 거죠. 예. 그 중부 쪽에 연관된 조직 같아서 검찰청과 공조에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난 24일 오전 79살 김모 할머니도 전화를 받았습니다. 전화를 건 사람은 검찰청 직원이라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고 말했습니다. 김 할머니는 5천만 원을 인출해 세탁기 안에 보관했습니다. 김 할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세탁기 안에 넣어둔 현금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. 모두 검찰청 직원이라는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. 5천만 원. 은행이 뭐 전부 신협이고 물어보는데 돈 많이 찾아가면 어디다 쓰려고 물어보더만. 근데 전에 4천만 원인가 우리 아저씨 강유를 찾아가면 물어보더라고. 은행에서 돈을 찾아 보관하라거나 통장에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해야만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